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0년 11월 22일, 일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자, 이제 11월 20일, 21일, 금요일, 토요일 경마가 끝났고요. 자, 이제 일요경마입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음 주 경마가 어떻게 될지 아직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경마라도 야무지게 좀 일단 때려 먹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오늘 토요 경마 제주 일경주부터 상한가를 한방 때려 박았습니다. 7번마 올레 요정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었는데 6번마 블루 명성을 놓고요. 야, 백판 안하성이죠. 9번마 으뜸꿈이라는 마필을 한 방으로 6번, 9번 26.3배, 복승식 17.4배, 뭐 삼복은 8.6배인데 삼쌍이 72.8배가 나왔습니다. 자, 첫 경주부터 우리 회원님들 기분 좋다고 조철한테 문자를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이경주, 역시나 대길이 꺾고 2번, 7번, 4배짜리 먹었고요. 자, 서울 3경주 첫 번째 승부처. 야, 요거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5번 그레이캣의 10번마 명진, 뭡니까? 이게 명진대회였죠? 신영철이 쌍승식 뒤집어가지고, 그냥 10번, 5번 한 방으로 갖다 째려 박으면 되는데, 욕심을 부려갖고 10번 4번으로 때리고 10번 5번을 때리고 바치기로 했더니 야 그냥 10번 5번으로 4.7배짜리 분홍 땡땡 본예상에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한방 때려 먹고 말았어야 되는데 욕심을 좀 부려가지고 자 때리고 바치기로 머물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 4경주였죠. 서울 4경주 5번 슈퍼 럭키보이에, 이게 3번 탱크삭스. 거기에 제가 백판짜리 10번마 마이멤버를 드렸는데, 3번 탱크삭스가 3착을 하면서 3복승이 무려 52배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 맛있게 건져 드셨다고 또몇 분이 문자가 오셨고, 야, 그 뒤에 계속 3복승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급 승부, 메인 승부. 대가리 잘 놓고, 인기마 잘 꺾고, 좀 아슬아슬하게 가더니, 6경주에서 일단 2번, 6번 5배짜리 한 방으로 깔끔하게 때리고 바치기, 주력 한 방으로 먹었습니다. 2번마 최강특급에 6번마 우정의 향기, 2번, 6번 한 방으로 갖다 꽂아 먹었고, 그 다음 9경주에서 또한번 상한가가 났습니다. 9경주에서 또한번 상한가가 왔는데, 대가리로 팔렸던 놈이 임기원이의 12번마 럭키법전이었습니다. 럭키법전. 그런데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가 뭡니까? 문세영이다 역시나. 11번마 러닝복스를 대가리로 놓고 최범현이 노려라. 파이팅 히어로였죠. 파이팅 히어로. 시원하게 한방 갖다 꽂아 먹었습니다. 복승식 이것도 22.7배짜리 한 방.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아 먹었고요. 쌍승식은 64배가 나왔는데, 쌍승식은 뒤집혀갖고, 의미가 없었고, 복승식 22.7배. 또한 번, 두 번째 상한가를 또 때려 먹었습니다. 야, 근데 중간에 여러분들 이제 조철의 문자나 음성을 들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 너무 아까운 것들이 많았죠. 오늘 내용도 좋고, 마본도 좋았는데, 조금 더 먹을 수가 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암튼, 뭐,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갖다 상한가 두 개, 때려 먹었습니다. 자, 이제 11월 22일 일요 경마 왔는데요. 오늘 일요 경마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뭐, 아직 입장객들이 30%, 20%밖에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조철 스타일을 많이 찾아주셨고 조철의 예상을 또 많이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 경마, 금요일하고 토요일 경마, 지금 이틀 경마가 끝났는데, 자,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서 조철이 물론 추천드린, 금주의 추천 마필도 다, 대가리 다 꽂았습니다. 두 마리 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저, 같은 패널, 최영찬 의원이나 오영렬 기자의 추천마번도 속속들이 다 꽂아주고 있고, 또 우리 제주, 제라한의 마권도 오늘 히트를 쳤습니다. 우리 안진 의원 마권이. 아무튼 유튜브 조철 스타일, 나날이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방송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계속 사랑들 해 주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꼭 많이들 좀 눌러 주셔가지고, 자, 빨리 7,000명 가자고요. 이제 몇명안 남았는데.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아침에 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뭐 ARS나 SMS 060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아, 이 방송 끝나고 계좌이체 해놓고 조철 핸드폰에 문자만 보내놓으시면 됩니다. 입금자 성함만 문자로 보내놓으시면 바로바로 등록이 되니까 아침에 꼭한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 막 밀려가지고 운영자가 상당히 고충을 애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아침에 많이 몰리지 않게. 자, 요 방송 끝나고 뭐 밤에 새벽에 넣어놔도 상관없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바로 계좌이체 시켜놓고 조철 핸드폰으로 문자만 보내놓으시면 됩니다. 입금자 성함. 자,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고요. 자, 오늘 1호 경마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아, 진짜 오늘 그 상한가 두 개를 때려 먹었는데 이놈은 승부처에서 좀 상한가를 좀 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데, 자, 오늘 1호 경마는요. 진짜 승부처에 좀 바짝 신경 써가지고 여러분들께 상한가, 승부처에서 상한가 기쁨 꼭 한번 안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 35690텐, 35690텐, 부상교차는 1경주와 6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6경주, 9경주, 10경주, 그 다음에 부상교차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 오늘 승부처 안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승부처 양딱지기 한번 때려 먹을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기대들 많이 해주시고 응원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6군 1300 별정 A형 경주고요. 자, 첫 번째 승부처부터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들어갑니다. 자, 인기 1위가 지금 9번 마 KN 원더풀인데, 직전 경주에 우리가 동지인 노렸죠. 1번 게이트에서 때리고 나간다. 자, 직전 경주에는 1번 게이트에서 때려먹은 9번 마 KN 원더풀. 자, 지금 안토니오 기수로 바뀌어나서 더더욱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요. 자, 요놈 이길 놈들이 두세 마리가 드글드글 보입니다. 자, 그 중에 직전 경주 센 편성에서 뛰어왔고, 경주 거리가 1300 적정 거리, 늘어난 경주 거리입니다. 늘어난 경주 거리가 유리한 마필, 직전에 발주가 좀 꼬이면서 아쉬움이 남겼는데,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기승기수도 탄탄하게 바뀌어 있고, 자, 이번 경주 3경주 첫 번째 승부처 달라박스 승부로 시원하게 배당으로 스타트 한번 할 테니까요. 자, 요거 달라박스 대가리만 들어오면 서너 방 갖다 때려도 여러분들 무조건 환불을 할수 있는 그런 배당이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달러박스로 한번 멋지게 스타트 할 테니까요.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승부처 5경주입니다. 국산 6군의 1400 별정 A형 덜덜한 마필들인데, 자, 그 중에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고 불안한 인기 마필도 있고 찍어 먹을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승부처로 추천을 드립니다. 7번 마 썬더 윈드입니다. 썬더 윈드. 안토니오 기수인데요. 리카디 마방에.
네, 직전 경주 빅토르 기수가 1번 게이트가 이게 좋을 게 없었습니다. 네, 발주가 좀 느린 마필이기 때문에, 하지만 추입력 보이면서 끈끈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번 경주 1400으로 경주거리가 늘었습니다. 자, 늘어난 경주거리가 더더욱 유리해 보이는 마필. 7번 마 썬더윈드. 자, 이놈 대가리 놓고. 3번 마 샤이니킨, 4번 마 화이트윙, 옥성의 6번 마 매니스톤, 9번 마 썬더케이, 10번 마 옥추마까지. 자, 요 중에 한 방입니다. 자, 요 중에 찍어먹기 한 방인데, 자, 완장에 3복승 안화짜리까지 한번 붙어 들어올, 그럴 편성입니다. 조교 잘 해놨고, 직전 경주 아쉬운 모습에 초반에 좀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그런 마필이 한 마리가 숨어 있는데, 자, 그게 좀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놈을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는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오경주. 자, 7번 마, 썬더윈드. 자, 요놈 대가리 놓고, 불안한 인기마, 또 구멍 정리 싹 해갔고요. 때리고 바치기, 짭짤한 배당으로 한방 찍어먹겠습니다. 자, 오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6경주, 9경주, 10경주, 세개 메인 승부처 후반부 쭈루레기로 있습니다. 자, 먼저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혼합 4군의 1400 별정 B형 경주. 자, 상대 약한 상대 만나갖고 지금 입이 귀에 걸린 놈이 하나 있죠. 김용근이의 5번 마 로게 제왕입니다. 자, 요거 우리 오영렬 기자의 아마 추천 대가리 마필인 것 같은데요. 5번 마 로게 제왕. 뭐 이신영 마방에서 상금벌이 충실해야 될 거고. 직전 경주 조금 덜간 맛이 있죠. 외곽 게이트에서. 뭐 준비도 잘 해놨고요. 마방의 의지도 강하고 기승기수 탄탄하고 상대 약하고. 자, 5번 마 로게 제왕. 선박자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 5번 마 로게 제왕은 대가리인데,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드글드글 합니다. 자, 1번 피노 시스터부터 해가지고, 3번 에코포스톤, 4번 전례, 7번 마이티우, 8번 돌격 앞으로, 10번 로드블랙, 12번 창성 수호까지 한 7마리 정도가 이놈 팔리고 저놈 팔리고 많이 뚫릴 텐데. 자, 어떤 예상가들은 대가리 놓고 이렇게 빨갱이가 많이 뚫리면 머리가 지진나는 예상가들이 있고, 그게 뭐 예상가 스타일이죠. 조철 같은 경우는 대가리가 있고 이런 빨갱이가 많은 그런 경주를 좋아합니다. 자신 있게 걷어낼 마필들을 걷어내고 찍어먹기 들어가는 이런 경주 스타일을 좋아하는데요. 자, 바로 이거 요번 6경주가 그런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마 로게 제왕은 인정을 하는데,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지금 뭐 대끼리 준대끼리로 막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땡큐죠, 땡큐. 자, 요거 꺾고 불안한 인기만 꺾고요. 조철이 노리는 한방 찍어먹기. 자, 벤츠한데 그냥 걸린 것 같습니다. 한 7마리 중에서 적어도 4마리는 꺾어냅니다. 4마리 꺾어내고, 그 중에 한 방이 딱 조철이 찍어먹기 한 방이 걸렸는데, 배당이 제가 볼땐한 6배에서 7배, 한 6, 7배, 많이 나오면 8배 정도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거 찍어먹기 한방 예측권 20장 좋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5번 말 로게 제왕은 그냥 왔고, 로게 제왕에 붙여갖고, 예측권 20장 벤사인데 시원하게 갔다 발라먹겠습니다. 조철 스타일로. 첫 번째 메인 승부 6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고, 자,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6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가 9경주입니다. 자, 2등급의 1800 장거리 별정 B형 경주입니다. 9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벤츠한테 들어갑니다. 자, 또한번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긴데요. 자, 문세영 기수죠. 5번 마 플래티넘 유로. 승군전 맞았습니다. 승군전 맞았는데, 58kg까지 올라갔던 부담 중량이, 뭐한 1kg 좀더 빼주지.
1kg밖에 안 빼줬어요. 그래서 여전히 무겁긴 하지만, 4번마 환상시타 같은 거, 피다닥 되는 거 갖다 제껴놓고, 5번마 플래티넘 유로. 세영이가 선행 까고 조지고 나가는 그림도 나오고요. 아니면 뭐 보내주고 쫓아가도 되고, 마방을, 최용건 마방으로 이적을 했는데, 최용건 조교사,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만방으로 뛰는 그런 조교사의 느낌이 납니다. 뭐 마주들이 좋아하죠. 이런 조교사들. 열심히 무조건 타는 그런 마방이기 때문에, 자, 거기다가 문세영 기수까지 안착을 시켜놨다. 자, 의심하지 않는 대가리 5번마 플래티넘 유로. 자, 여기에 대가리를 놓고, 자, 이거 한방 찍어 먹는데, 벤싼데가 딱 걸렸습니다. 지금 대길이 팔리는 게 뭡니까? 이게 10번마 톱브레인입니다. 톱브레인. 이거 직전 경기 안 갔어요. 이여기가 안 갔는데. 자, 1800m는 뛰어봐야 알고, 거기에 57km까지, 자, 얘도 이거 과부담입니다. 핸디캐퍼들이 너네 장난하지 마라. 장난하지 마라. 부담 중량을 더 올려줬습니다. 자, 5번, 10번은 본전으로 요거 받쳐만 놓고, 안 그러면 현장에서 완전히 꺾고 갈 수도 있는데. 자,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게 5번 막 플래티넘 유로를 놓고, 자, 이 육경주와 마찬가지로요, 안악자리 한 마리, 딱. 여러분들께 좀 힌트 좀 드리면, 직전 경주에 점핑 출주했다가, 간만 보고 온 놈. 뭐 거의 이 정도면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떤 마필인지 대본에 나왔죠. 자, 힌트 거기까지 드리면 거의 90%는 드렸다고 봅니다. 자, 요거 구경주. 여러분들도 복귀 한번 해보시고, 직전 경주 약간 늦발하면서 간만 보여줬는데, 자, 이번 경주 충분히 한구라 때려 먹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숨어 있기 때문에, 자, 5번 마 플래티넘 유로. 자, 요놈은 대가리가 왔고, 안압짜리 한방 찍어먹기 한방 들어간다. 구경주 두 번째 상한가 걸렸습니다. 자, 구경주 5번마 플래티넘 유로 대가리에 10번마 톱브레인이 아닌 안압짜리 한방 직전 경주에 늦발로 꼬였던 놈 고놈에다가 한방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갖다 때릴 테니까 자,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과천경마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 10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의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이거 10경주가 또 재밌는 경주입니다. 자, 요거 10경주가 재밌는 세 번째 메인 승부인데, 경주 맥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6번마 뉴문 워리어, 9번마 사람이라는 별. 6번, 9번. 자, 이거 10경주가 보면요. 6번, 9번이 아마 한 3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배. 그죠? 자, 6번 뉴문 워리어나 9번 사람이라는 별이나 결론은 그겁니다. 둘 중에 한 놈은 세게 보는데 둘 중에 한 놈은 좀덜 본다. 거기에 중간에 낀길놈 하나. 중간에 낀길놈 하나. 직전 경주에 전개가 완전히 꼬인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예 그놈을 대가리 놓고 두 방을 갖다 쉐리 조질지, 아니면 덜 보는 놈을 받쳐놓고 대가리에다가 요놈에다가 한방 때릴지, 배당 상황을 좀 보고 현장에서 조처리 적절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노리는 달러박스가 한 마리 있는데, 6번마 뉴먼 워리어도 박태종 기수가 직전 경주에 끈끈하게 입상에 성공을 했고, 9번마 사람이라는 별은 직전 경주에 조금 컨디션이 좀 떨어졌었죠. 자, 문세영에서 요번에 임기원으로 2.5kg 감량이 내려왔습니다. 앞선 전개가 가능하고, 자, 6번이냐 9번이냐 문제고, 나머지 마필 중에 1번 그린다르크, 4번 클린업 해피, 7번 레이디 켈리, 11번 썸씽 노바디노, 12번 송암 티즈까지. 자, 요 마필 안에 한 마리 황금 열매가 들었습니다. 자, 달러박스 한 놈을 딱 노리는 경주인데, 자, 요거 10경주 조철의 눈가리에 또 제대로 딱 걸린 놈.
대가리에 붙여 삼방, 상한깜방 때려 먹을 테니까요. 자, 예치권 20장 요거 10경주. 아주 재밌는 경주가 또 왔는데, 불안한 인기마가 분명히 6번이나 9번 중에 하나는 불안한 인기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현장으로 냉기고요. 자, 10경주. 현장에서, 자, 멋진 상한깜방. 자, 세 번째 상한가를 한번 찾아뵐 테니까. 자, 10경주 벤서인데, 1,000만 원 찾아가십시오.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뭐, 여러분들 코로나로 힘든데. 자, 요거 10경주 메인이 한번 시원하게 꽂아가지고 여러분들께 기쁨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10경주는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한가로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10경주 메인 승부까지 과천경마 예상에 들어갔었고, 자, 오늘 부산경마는 1경주와 6경주입니다. 1경주, 6경주. 첫 경주하고 마지막 경주인데. 자, 먼저 부산 1경주입니다. 북산 6권 1200 별정 A형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 꼬랑지만 한 마리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1번마 마크 에이스인데요. 자, 이마필이 데뷔 때부터 가능성을 계속 타진을 해왔는데 걸음이 안 나와서 좀 답답하다가 드디어 직전 경주 위험명이가 한 바퀴 잡아 돌렸습니다. 이제 걸음이 좀 주시가 터졌어요. 훈련시 모습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 뭐 인코스 잡았고, 앞선 전개 가능하고, 위험명이 탔고, 1번만 마크에이스. 자, 대가리입니다. 자, 이게 대가리인데, 자, 문제는 3번마 온누리 질주죠. 온누리 질주. 자, 이게 대길이로 가기 때문에 조철이 승부처로 또 갖다 꽂았습니다. 3번마 온누리 질주도 다른 마필들이 전부 덜덜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끈끈하게 4착이었습니다. 약간 기대는 모습은 있었지만은 인코스로 들어왔고 12번 게이트에서 당연히 대길이로 팔릴 수밖에 없고 대길이 들어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만은 자, 요거 3번마 온누리 질주를 깰 한 놈 꼬랑지 한 방짜리가 또 조철이 눈깔에 레이더에 딱 걸려들었습니다. 그놈에다 갖다 때리는 승부입니다. 자, 3번마 온누리 질주는 배당 보고 받쳐가든지 빼든지 하고 자, 1번만 마크에이스 놓고 자, 찍어먹기 한 방 짭짤한 꼬랑지 한 방으로 정확하게 타켓에 갖다 꽂을 테니까 자, 부산 1경주 자, 1번만 마크에이스 쌍승식 대가리고 찍어먹기 한 방 들어갈 놈 분명히 기본 가닥지 이제 발휘할 때가 된 놈 하나 배당이 짭짤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놈에다 한구라 찍어먹는 부산 1경주 찍어먹기 승부. 자,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는 6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 메인 승부. 자, 2등급 경주입니다. 자, 1400 핸디캡입니다. 자, 2군 센 편성에 걸렸습니다. 자, 이게 5번마 해피 피버라는 마필이 나왔습니다. 이게 3조 오문식 조교사가 요번에 정년 퇴임을 하면서까지 3조에 돈을 벌어주고 나간 그런 놈인데요. 아주 이쁜 놈이겠죠. 5번마 해피피버. 자, 이게 2군까지 어느덧 올라와서 이번에 대가리까지 팔리고 있는데 야, 요거 조철이 볼 때 요번에 빨간불이 좀 딱 들어왔습니다. 1kg 감량은 받았는데 자, 이번 경주 승군전이죠. 자, 이제 2군에 만만치 않은 그런 마필들이 몇 두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5번마 해피피버가 여기서도 이기면 그때는 강마로 또 인정을 하는데 자, 지금까지 쭉 연승을 걷어오다가 연속 입상을 걷어오다가 자, 이번에 저는 제가 볼 때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다. 배당은 이럴 때 먹어야죠.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자, 이번 경주 저는 꺾어질 확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거기에 자, 이 5번마 해피피버 정도는 꺾을 그럴 기본 능력을 탑재하고 있는 마필이 보이기 때문에 자, 이번 부산 6경주를 달러박스 메인 승부로 잡았다. 자, 예치권 20장 최대 승부처. 자, 이런 거는 예치권 20장도 필요 없습니다. 한 예치권 10장 정도만 들어가면 자, 안 팔리고 덜 팔리는 놈이기 때문에 자, 5번마 해피피버에 붙어 들어와도 장한카 한 방 때리는 거고요. 해피피버가 부러지는 배당의 그림까지 자, 이런 건 삼복승 고배당까지 자, 요즘에 여러분들 뭐 마이카드로 다 하시기 때문에
뭐, 999 몇백배가 나와도, 삼창신 같은 거 여러분들이 잘 엮어갖고 가시면, 뭐, 만관의 한보라가 또올수 있는 게 요즘 경마입니다. 자, 부산 육경주. 너도나도 강대가리 팔리는 5번마, 해피피버를 조철은 불안하게 본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육경주 메인 승부, 배당으로 한번 때려 볼 테니까. 자, 육경주. 자, 조철과 함께. 멋진 배당으로 한번 동참해 보시자고요. 자, 부산 육경주 벤싼데 승부, 메인 승부. 자, 부산 육경주 상한가 기대하면서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응원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22일 일요 경마 유튜브 조철 스타일 일요 경마 진검다리 UCC 모두 마쳤는데 토요 경마는 상한가 두 개를 때렸습니다만은 승부처에서 찌부둥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죄송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자 이번 일요일 경마는요 상한가 승부처에서 전부 한번 상한가를 때려야 되겠다 자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자 11월 22일 일요 경마 자 요거 UCC 모두 마치고 자 나가시는 길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 월요일 날, 매주 월요일 날, 저녁 9시에 방송하는 유튜브 조철 스타일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